안녕하세요. 사계장 김희철이에요. 야야야야. 자, 9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 오늘 저희가요, 이제 남성적인 락커로 좀 변신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은 다 갖췄는데 일단 이 체인, 그리고 이 해골. 네, 그렇죠.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릉짜릉한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럴까요? 우와! 그리고 무엇보다 락커에게 어울리는 스키니즈, 우리 희철 씨 힙 한번 보여주세요. 예! Yeah!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저희가 특이하게 변신해봤는데 락커에게 또 지치지 않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2집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슈퍼주니어 2집이 네. 곧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락커 근처 락커 일처리 함께하는 SBS 인기가요. 오늘의 첫 무대는요, 와, 이분들 핑크루 굉장히 그쵸. 오랜만에 만나봤어요. 네, 투야 때문에 예전에 김재씨 너무 아름다운데 여전히 그 미모 어디 갑니까? 오늘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사랑 받았던 테이크 세븐부터 알아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UCC를 통해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됐던 그룹이죠. 에이트. 오빠 한번 믿어래. 손만 잡아도 좋아해. 박현빈 씨. 그렇습니다. 네. 박현빈 씨. 그러면 희철 씨, 정말로 손만 잡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그럼 손만 잡으면 우리 결혼할까요? 우리 결혼하면 시아버들이 와서 결혼할까요? 치과 불러주는 거. 후회하고. 네, 자, 우리. 근석 씨가 근데 영화를 또 몇 개월 동안 찍었는데 네. 그 안에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네. 정말 노래를 치시고요. 노래를 잘하세요. 당황해서 노래 잘하세요. 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영화 속에서의 제 노래요. 예. 물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벨소리와 컬러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려드릴까요? 언젠가 터질 거야. 널 향한 나의 마음은. 야, 우리 근석 씨의 영화 많이 많이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9월 13일 개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희철 씨도 요즘 2집 준비 굉장히 잘 돼가고 있나요? 그런 말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여러분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 앨범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도록 할게요. 원더걸스 그리고 이승기 씨의 무대까지 만납니다. 뮤직 스타트. 알아줘. 네, 이승기 씨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요. 원더걸스였는데요. 원더걸스 특히 멤버가 바뀌고 한층 더 발랄해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약간 복고풍이죠. 근데 네. 전 이 춤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보여주세요. 끝까지 보시죠. 네. Tell me, tell me, tell me. 이거 히트 예감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게 변신했습니다. 네. 정말 원더걸스 이번 노래 언젠가 터질 거야. 그러면 다음 노래는 어때요? 이번에 저희가 만나본 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언젠가 터질 거야. 자,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백지영 씨의 새 노래입니다. 사랑 안 하는데. 그리고 그쵸? 너무나 색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양파의 Marry Me까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터질 거야. 와우, 백지영 씨와 양파의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석 씨, 그렇게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그게 자꾸 유행어 남발하며.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자,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야! FT 아일랜드가 뭐 새로운 거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네. 뮤직 스타트! 아주 정말 독특한 제목이었어요. 사랑은 맛있다. 과연 사랑은 어떤 맛일까요? 사랑은 달콤한 맛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밤하늘에 핀 저녁달처럼 아름답지만 너무나도 슬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희철씨 왜 울어요? 이런 달콤한 감성의 소유자 같으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즐겁게 즐겨보아요. 아, 다음 분들 누군데요? 아, 이분들이구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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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혜성 씨까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네, 신혜성 씨까지 노래 잘 들어봤고요. 이번 주 테이크 세븐의 주인공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번 주 테이크 세븐의 주인공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우선 우리 결혼할까요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시아분들 남성분들을 되게 설레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받고 싶은지 우리 한 어때요 보람 씨가?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포즈 곡이죠. 양파 씨의 Marry Me. 너무나 인기 많은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연이 있죠? 딱히 사연은 없고요. 이제 제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좀 이런 곡 만들어봤어요. 예, 근데 제가 발표하자마자 Take 7에 올리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 FTR랜드가 보너스 트랙으로 원더스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또 다른 레퍼토리가 있는 건가요? 네? 미인이라는 그 신중현 선배님의 노래가 있는데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역시 FTR랜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이승기 씨 함께 계신데요. 이 착한 거짓말이란 노래가 이별 노래여서 감정 잡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방법 없고 그냥 가사에 대한 몰입?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혜성 씨, 이 노래가 테이크 세븐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는데 일본 콘서트로 인해서 많이 못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콘서트 어떻게 잘 되셨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요. 첫 콘서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빅뱅 분들. 이번 주 정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멤버들만 해도 굉장히 쟁쟁합니다. 만약에 뮤트리 송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 같나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 영예 뮤트리 송 그 최종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2007년 9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 영예 뮤트리 송은 자, 과연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취하한 이번 주 뮤트리 송 빅뱅!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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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실게요. 야, 드디어 이제 뮤트리 송을 받으셨는데 예,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2주 만에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그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도 이렇게 값진 상을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 받는 상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아직 더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해서 크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앵콜 네, 축하드리고 앵콜송 준비해주세요. 네. 네. 자, 9월 둘째 주 SBS 인기가요. 오늘 저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감기 네. 걸리지 마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또 다음 주에 다음 뵙도록 주에 해야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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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